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20일 우리나라가 제안한 유해 화학물질의 시험 분석 방법이 국제표준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술표준원은 ROHS 환경구제에 대응하는 분석기술을 개발해 IEC에 제안했으며 2013년 3월에 국제표준으로 등록 완료될 예정입니다. ROHS란 전기와 전자제품의 납, 카드뮴, 수은 등의 유해물질을 제한농도 이하로 규제하는 지침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국제표준화로 국내 산업의 표준 기술력을 전 세계 입증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며 바이오의 요구사항에 대한 산업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